한국 치매예방 강사협회 대표 강사 장두식입니다. 141은 그 악기의 그 편식에서 벗어나기를 라는 그 주제로 이 시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얼마 전한 라디오 방송 라이브 초대석에 유명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와 함께 또 출연했다. 그는 스페인 알람브라 콩쿠르 또 벨기에 프랭탕 콩쿠르 등 세계 최고의 기타의 경연에서 무려 9차례나 우승을 했다. 기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팬이 아닌 사람을 또 찾기가 힘들다. 클래식 기타를 취미로 연주해온 필자 역시 그의 아주 그 열렬한 팬이다. 생방송 당일 그는 품에 기타를 안은 채 사포로 왼손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. 그 손끝 상태에 따라서 연주 음색이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연주 전에 상당 시간은 늘 손톱 손질에 할애한다고 또 했다. 의외로 손이 작았다. 웬만한 오른손의 한 3분의 2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아주 그 작은 고사리 손이었다. 그러나 연주가 시작되자 그의 손에서 아주 놀라운 질주가 펼쳐졌다. 라디오 생방송에선 광고가 나가는 사이에 출연자들이 아주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다. 그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콩쿠르 우승 후 콘서트 표가 매진됐는지 후원은 또 어디서 받았는지 물었는데 아직 표가 꽤 남았어요. 재단 후원은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란 대답이 돌아왔다. 국내 클래식계는 피아노나 바이올린 쏠림이 아주 심한 편이다. 그래서일까 그의 팬도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훨씬 더 많다. 그가 만약 피아니스트로 국제 콩쿠르에서 9차례 우승을 했다면 또 어땠을까? 그의 공연은 아이돌급 인기를 또 누렸을 것이다. 그래서 인간의 손끝으로 현을 아주 섬세하게 제어를 하며 수많은 그 하성과 손율을 동시에 품어내는 그 기타는 베토벤이 작은 오케스트라라면서 경탄을 마지 않았던 그 악기이다. 하지만 국내에서는 놀라운 기타 연주자가 나와도 클래식의 꽃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이란 인식 탓에 쉽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. 지난 2일 저녁표가 아직 남았다던 그의 공연장을 또 찾았다. 그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드리고의 아란후에소 협주곡 연주를 펼쳤다. 과거 TV 토요 명화 오프닝 테마 선율로 유명했던 2악장 아다지오에서 다채로운 기타 현색에 기분 좋은 소름이 올라왔다. K-POP이나 피아노, 바이올린 같은 악기에만 이목이 집중되는 우리 특유의 문화적 쏠림이 더 안타깝게 또 느껴졌다. 그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명 연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. 네, 이 악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분은 임희윤 음악 평론가의 이야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